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엠마입니다. 여기 마인크래프트 스킨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샀어요. 샀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틀어봤어요. 틀어보고 한 10분도 안 돼서 껐어요. 이거 막노동 아니야? 이러면서 좀 그냥 꺼버렸는데 다시 한번 켜봤어요. 그래서 좀 해보고 이제 쉐이더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기본 스킨으로 봐서 재미없어 보였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쉐이더도 한번 깔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킨 먼저, 제 아바타 스킨이죠? 아바타 스킨 먼저 만들어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캐릭터도 한번 이쁘게 해봐야 될 텐데, 이거 너무 저는 이렇게 픽셀로 돼 있는 거 되게 좀 어려워하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제 기본 저 캐릭터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다양하잖아요. 아무튼 참고 잘했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그게 제 포인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터치. 근데 머리는 어떻게 표현하지? 잠깐만, 머리는 어떻게 표현해? 긴 머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심지어 제 캐릭터는 머리가 꼬불꼬불하거든요. 꼬불꼬불하게 긴데, 와 이것도 진짜 대단한 작업이다. 와, 근데 이 픽셀 느낌 너무 좀 괜찮다. 뭔가 매력 있다.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 픽셀 느낌. 아 이게 있었네. 이게 자연스럽게 모자이크처럼 해주는 게 있었네. 파마 느낌이 나도록 해주고. 아니 붙일 순 없나? 붙일 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몸통을 해줄까요? 그리고 제 캐릭터 색깔이 빨간색인가? 노란색이랑 회색깔이거든요. 몸은 노란 색깔로 해주고 반팔을 입혀줄까요? 긴팔을 입혀줄까요? 노란색은 또 활기찬 느낌도 나고 귀여운 느낌도 나잖아요.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뭔가 상큼상큼한데? 이거 되게 초집중하게 만드네 이거. 근데 이게 은근히 재밌다. 매력 있다. 하다 보니까 이 마크의 매력이 있네 확실히. 이렇게 하면 좀 머리가 있어 보이나? 없어 보여요. 이 앞쪽도 해줄까? 이렇게 약간 흘러내려온 듯한. 아이고. 여기 뭐가 막 붙어있던데, 다른 사람들 거 보면 뭐가 이렇게 막 붙어있던데. 여기 핀 하나 달아줄까? 꽃 같은 거. 나름 귀엽죠? 바지는 회색깔로 무난하게. 색깔이 왜 이러냐? 뭔가 군인 바지 같기도 한데? 아래가 너무 좀 칙칙해. 그럼 그냥 화이트로 해줄까? 일단 이렇게 해주고, 어구. 약간 반바지 입은 것처럼 해줄까? 아니 반바지는 조금 추울 것 같은데. 흰색 양말 신고. 이 작업은 전완근의 힘이 잔뜩 들어간 작업입니다. 약간 똥 같은데? 색깔이? 뭔가 어그부츠 신는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귀엽죠? 여기 검은색은 이렇게. 검은색은 됐다. 됐어. 머리 긴 거 같고 이쁘네. 나름 귀여운데요? 나야 나. 납니다. 여기다가 이니셜 하나 박아줄까? 가슴에다가 H. 따봉 이렇게 해줄까? 따봉.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킨에서 제가 만든 스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짠. 여기 겨드랑이 부분은 까만데? 아 여기를 안 했구나. 잠깐만요. 너무 귀여운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양해의 마크. 양해의 마크로 해줄게요. 오케이, 저장하고 사용. 그럼 한번 마크에 들어가 봐서 봅시다. 짜라잔, 마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쉐이더도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기본 게임이랑 쉐이더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처음입니다. 새로운 세계 만들기. 저희는 이제 평화롭게 할 거기 때문에 평화로움 크리에이티브로 세계 만들기 가자. 짠. 여기가 바로 마인크래프트 월드입니다. 오 어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와 이러다가 막 나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깨보다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긴 하는데. 아이고 미안해.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이 모양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뭐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다.
이랬는데 제가 쉐이더를 깔았거든요. 쉐이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설정에 쉐이더 두 개를 깔았는데 이 위에 거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짜라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 보세요. 아까 해 기억나세요? 해 네모나게 돼 있던 거? 근데 지금 보면 구름도 막 이렇게 자글자글 지나가죠. 뭉게뭉게. 너무 이뻐. 이거 봐요. 물론 제가 봤던 그 유튜브에 그 쉐이더는 아니지만 그거는 막 유료로 사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좀 질린다 싶으면은 다른 쉐이더를 이렇게 유료로 구입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너네는 이런 데 사는 거야? 여기 너무 험난한데? 아, 너무 이쁘죠? 저희 쉐이더 깔고 처음 봤는데 너무 이쁜 거 같아. 와, 너무 이뻐. 이 물 표현도 보세요. 물 표현도 너무 좋죠? 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답니다. 물고기도 이렇게 보이고. 근데 조금 무서운데? 저거는 뭐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다가 만 건가? 아니, 이것만 떠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좀 너무 랜덤 맵이라도 그렇지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이것만 이렇게 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네? 뭐 누가 중간에 부셔 놓은 것 같잖아. 와, 여기는 하늘 색깔 꽃들이 너무 이쁘다. 파란색 꽃들이 되게 많네. 어? 이런 구멍은 뭐지? 이런 구멍은 뭐야? 어, 잠깐만. 뭐야, 이런 거? 누가 파놓은 건가? 너무 무서운데? 조금 너무 무서워요. 나 나가고 싶어. 이런 건 또 뭐야? 아, 이거 캐가지고 뭐 하는 건가 봐요. 광물 이렇게 캐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막노동하는 건 별로 싫어가지고. 우와, 뭐야 여기는? 물인데, 물? 물이 떨어져요, 여기. 우와, 어우,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어, 잠깐만, 너무 어두워. 나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어, 잠깐만. 너무 어두워, 어떡해. 어, 답답해. 어, 나 내보내주세요. 저 내보내주세요. 너무 무서워. 잠깐만, 여기 어디야? 잠깐만. 어. 빛을 따라서 가야 돼. 아,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답답했어. 어휴, 죽는 줄 알았네. 여기 막 계곡 같은 것도 있고요. 너무 무서웠어. 와, 여기 폭포가 이렇게 흐르네. 이렇게 물소리도 나고. 물은 어떻게 흘려보내는 거야? 누가 흘려보내는 거지? 어, 잠깐만, 이런데 너무 무서워. 나 또 감금하지 말아줘. 어? 오. 와, 어느새 밤이 됐네? 아, 달도 떴어요. 와, 진짜 어둡다. 역시 어두워야지 이렇게 별이 잘 보이지. 뭐, 여기 용암도 있나봐요. 대박. 와, 용암지대. 와, 불난다. 양들아, 너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와, 아침. 아침이 밝았어요. 해가 어디 떴냐.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아니, 이게 기본 맵이었을 때도 해뜰 때 해질 때 이쁘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쉐이더 키니까 너무 다른 게임 됐어. 확실히 이렇게 이미지가 이뻐야지 또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맞다, 제가 캐릭터 이 스킨 낀 걸 한번 봐야겠다. 와, 여기도 자리 좋은데? 아침 햇살이 쫙 드는 게 너무 좋다. 제 스킨을 한번 봐주십시오.
뒷모습 슝슝슝슝 귀엽다. 전 이 마크에서 캐릭터들 이렇게 뛰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앞모습 앞모습 좀 섬뜩한데? 근데 나름 뭐 그런 행복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거긴 한데 나만 보는 게 너무 무섭죠. 이거 봐. 나만 봐. 계속 나만 쳐다보잖아. 이거 봐. 무서워. 야, 너 너무 무섭다. 아무튼 와, 내 집과 이렇게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저건 뭐야? 빨간 거 저건 뭐야? 생각보다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버섯인가? 버섯나무 이런 건가? 버섯나무인 것 같아요. 이 마인크래프트 맵이 굉장히 무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맵을 이렇게 랜덤으로 킬 때마다 지역이 조금 다른데 뭐 이런 정말 다양한 맵들이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갑자기 눈나라야? 만년설이야 여기? 왜 여기만 눈이 있어? 와, 걷는 소리도 좋다. 나무도 조금 다른 것 같아. 여기는 이 바깥에 보이세요? 프레임? 프레임이 지금 얼고 있어. 그래서 걷는 것도 좀 느려진 거. 어머머, 뭐야? 갑자기 빠졌어요. 이게 뭐야? 렉인가? 버그예요? 와, 무서웠어. 여기 정말 정글이야, 정글. 아, 여기는 그건가 보다 또. 와, 여기는 정글이야. 이거는 또 다른 그런 건가? 마그마 블록. 아, 이게 용암이구나. 뜨거. 어머, 잘하더라. 거북이예요. 거북이 소리 나는데? 야, 거북이들아, 너는 너무 귀엽다. 나 쳐다보고 있어. 나 쳐다보는 거야? 일로 와. 물가로 와. 진짜 이런 모래사장 같은데 거북이가 있거든요. 와, 되게 리얼하다. 진짜 거북이 같아. 여기는 조금 얕은 물인가? 오늘 좀 무서운데? 여기. 너 동굴 같은 거 아니야? 저는 진짜 이런 끝없는 심해가 너무 무서워요. 이런 바닥이 좀 보여야지 좀 안심이 되는데 이런 심해는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 이건 뭐야? 문어인가 봐요, 문어. 이건 뭐야? 사과인가? 돌고래다, 돌고래. 대박. 와, 이쁜 소리 낸다. 여기는 바닥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괜찮아. 와, 이 햇살 비추는 거 보세요. 이 물 입자가 보이죠? 돌고래 대박. 너무 귀엽다. 이 픽셀 세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물이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아, 여기도 돌고래 있어. 안녕. 근데 이 앞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워. 끝없는 바다로 갈 뻔했어. 너무 무서워요. 전 이 망망대해가 너무 무섭거든요. 되게 진짜 다양하다. 여기 나무도 은근히 다 달라요. 여기 나무랑 아마존 나무랑도 또 다르고. 나 너무 마크 초보인 거 너무 티내나? 아니, 나 이런 데가 너무 무섭다고. 뭐야, 여기? 뭐가 떨어지네? 오! 아, 이 모래는 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떨어지네. 재밌다. 그래, 다 덮어버려. 무서우니까. 와, 또 해가 진다. 와, 해 진력 보세요. 대박. 너무 이쁘다. 색깔 봐요. 해 너무 빨리 지는데, 근데? 또 너무 어두워지는데요? 잠깐만. 아이템을 보자. 아이템도 엄청 많거든요?
불 같은 거 어디 있죠? 불. 어, 침대도 있어. 하얀색 침대. 정글나무 표지판 이것도 궁금해. 현수막도 있고요. 어, 여기다 랜턴. 모닥불 이런 거 필요하지. 되게 많다. 아이템이 되게 재밌다. 담장도 있다. 담장도 한번 세워보자. 오케이. 와 근데 진짜 밤도 너무 이쁘다. 별들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이래서 너무 이뻐요. 여기 좀 비교적 평탄하죠? 모닥불. 아이고. 오. 오. 좋다, 좋다. 연기도 난다. 랜턴. 오, 랜턴. 어, 뭐야, 저거? 아, 깜짝이야. 아, 아이템이구나. 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리얼해. 이렇게 해서 진실 게임 할 수 있는 곳. 이게 은근히 리얼하다니까요, 마이크가. 담장. 오, 이렇게 담장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리얼하다. 좀 무섭다. 진짜 같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재밌다. 이게 되게 재미없어 보였는데 내가 해보니까 재밌네. 여기다가 침대를 놓을까? 오, 좋아요. 그리고 뭐야? 현수막. 오, 현수막 좋다. 이것도 뭔가 인테리어 느낌이 나죠? 인테리어 아이템 느낌으로. 현수막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지네. 그리고 오, 표지판 문구 편집. 해마의 침대. 해마의 침대라고 해줄게요. 써졌어? 여기 해마 어휘로 됐네. 아무튼 해마의 침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수가 없나? 어우 자진다. 아 이렇게. 오 바로 아침이 됐어요. 와 너무 이쁘다. 와 약간 이렇게 현수막 약간 살짝씩 펄럭이는 것도 너무 이쁘고. 와 이 아침에 이게 햇살 들이오는 거 너무 이쁘다. 이런 식으로 나의 부지가 조그맣게 보이네요. 너무 귀엽다. 요런 아이템들 빨리 써보고 싶어요. 와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쁜데요? 와 여기 이제 젖소들도 여기 있고요. 안녕. 안녕. 동물들이 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를 자꾸 따라오네. 와 여기는 뭔가 술란이 느낌인데? 어떤 풍경이 있는지 잘... 뭐야 여기 마을이 있어요? 뭐지? 왜 마을이 있지? 내려가 보자. 마을? 누가 살고 있나? 근데 여기 바닥에 뻥뻥 뚫렸는데 여기 위에다가 집을 지으신 거예요? 왜 뻥뻥 뚫렸잖아. 여기 무너지면 어쩌려고. 여기도 뭐가 있나? 그냥 안 갈래. 와, 이거 뭐야? 뭐야, 사람이야. 누구세요? 스님 같은데 무슨? 스님이세요? 왜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가? 여기 집이에요? 오, 집이에요. 오. 물. 화장실인가? 뭐 하세요? 이게 뭐야? 거래하기.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이거 가죽 6개는 에메랄드 하나고 뭐 이런 식인가 봐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거래 안 하겠습니다. 근데 코가 상당히 기시네. 아, 이런 식으로. 집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좁은데?
와, 이 풍경이 너무 이뻐. 아니 근데 혼자 있다가 이렇게 사람 같은 거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근데 약간 나만 쳐다보는 게 좀 무서운데? 아 이렇게, 와 너무 이쁘다. 어 이건 뭐죠? 여기도 스님인가? 오 빨간 눈이야. 아니 아니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약간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로봇 같죠? 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어 부셔버려서 죄송해요. 와 여기 농장 같은 것도 있고 와 분수도 있어요. 분수 맞지 이거? 와 오 집들이 다 어후 아, 딱 들켰다. 와 아무튼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와 이렇게 밭도 만들 수 있거나. 너무 귀엽다. 당근을 심고 있구나. 얘들아 조심해 여기 빠지지 않도록. 와 나 저런 게 내가 너무 무서워. 심연, 알 수 없는 심연이 너무 무서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살만한 곳을 부지를 찾아서 저의 집을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지어보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서워. 너무 나만 쳐다보니까 무섭잖아. 그럼 모두 안녕.